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 엎치락뒤치락 피말리는 승부는 결국 초박빙 당락으로 이어졌는데요. 네, 부산 경남에선 2위와의 득표차가 겨우 1,000표도 안 되는 당선인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김건영 기자입니다. 이번 총선 부산 경남에서 가장 근소한 표차로 당선정을 거머쥔 이는 창원 진해구의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입니다. 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득표차는 겨우 500표 남짓. 0.5%포인트도 안 되는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. 4년 전 총선에서도 1.36%포인트 차이로 패했던 황 후보는 또 한 번 분류를 삼켜야 했습니다. 대한민국과 진해의 미래를 지키려는 진해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2019년 보궐선거에서 불과 500여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PK 진보 1번지인 창원 성산구. 또 한 번 1,000표 차이도 안 나는 승부가 났습니다. 진보 진영 단일화 없이 치러진 영향인데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국민의힘 현역 강기훈 후보를 불과 0.68%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. 앞으로도 성산군민의 이 염원 격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. 부산 사하갑에서도 4년 만에 또다시 역대급 승부가 펼쳐졌습니다. 697표로 승부가 갈린 21대 총선과 거의 흡사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. 하지만 4년 전 승자가 이번엔 웃지 못했습니다.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꺾었습니다. 20대와 21대 총선에서 1,000표 이하 득표율 차로 승부가 난 곳은 부산 경남에서 각 한 곳뿐이었습니다. 이번 총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